끝까지 남 놓치기 싫은 마트의 길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등장과 동시에 감탄사 연말 대박. 아 고구마는 그래도 딱 어울려 보이네. 화려하면서도 푸짐한 차트에 새해의 다짐한 다이어트 계획 무참히 무너지니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요물 누가 만들어냈다는 말이더냐. 칼국수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술안주를 해야 된다. 만두도 해봐라, 보쌈도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쌈을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됐어요. 특유의 팔랑귀로 주변의 조언을 허투루 듣지 않는 주인장. 보쌈이 또 마늘이에요, 저거? 중국식 그 허거 차단을 해가지고 아 우리도 그럼 저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다 해서 특별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. 두 음식 맛을 끝까지 지켜줄 최적의 냄비를 장인 정신 담아 제작하기에 이르렀으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요즘 푸짐함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을 터. 한 번 찾아온 맛객들 발길 붙드는 맛있는 아이디어 나와라 오버. 궁합이 막 깜짝깜짝 뛰어노는 듯한 그런 맛이 내 안에서 낙지가 막 엄마 찾아 산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. 맛의 깊이는 한 숟가락으로 결정짓는 법. 원래 국물이 최고죠. 이 해물 국물 안에서 바다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. 네네. 그래요? 네네. 아유 함께 드셔보시죠. 와우. 바다를 그대로 품은 시원한 국물이 숟가락을 부르고